LG와 인천전자랜드의 3라운드 경기가 펼쳐지는 창원 실내 체육관입니다. 올 시즌 이제 이 주말에 경기가 많이 몰리면서 이 선수들이 굉장히 빡빡한 일정 속에 있는데 사실 이 두 팀도 좀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어제 경기를 치르고. 그렇습니다. 두 팀이 먼 거리에서 왔지만 아무래도 창원의 LG가 홈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홈에서 또 전자랜드를 상대로 굉장히 강했던 창원 LG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두 팀의 이제 1라운드 맞대결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승 1패 나란히 이제 1승씩을 가져갔던 두 팀이었고 득점과 리바운드 모두 다 비슷합니다. 야투율이 30%대로 그렇게 두 팀 모두 좋지는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야투율이 상당히 좀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팀이 홈에서만 1승씩을 가져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두 팀의 어떤 그 상대적인 그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홈에서 강한 LG인데요. 오늘 홈으로 불러들인 전자랜드를 상대로 오늘 아무래도 유리한 그런 그 경기를 좀 치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연패 2패 빠져있는 창원 LG입니다. 사실 창원 LG가 또 더 좋지 않은 것은 부상 선수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외곽에서 활약을 해줘야 되는 조성민 선수도 지금 없고 김동량 선수도 이 골밑을 지켜줘야 되는데 부상을 당하면서 최근에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양 팀 다 국내 선수의 득점이 좀 살아나야 된다는 거고 특히 이제 창원 LG 같은 경우는 전자랜드가 좀 심한 편이거든요. 네. 어쨌든 전자랜드를 상대로 하는 창원 LG는 국내 선수들의 득점력이 살아난다면 또 앞으로도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LG가 이제 수비에서 직전 두 경기 평균 92실점을 했습니다. 평균 16점 차 패배. 그러니까 득과실이 좀 많이 차이가 났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재정립을 하느냐. 수비가 보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창원 LG보다는 어떤 조직력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게 전자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수습을 해야 하는 것이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자랜드는 이제 홈과 원정의 승률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오늘 원정에서 지금 사실 이 창원 원정에서 5연패 중인데 과연 그 연패에 늪에 탈출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라렌과 트로이 길레버터. 라렌 선수는 뭐 명실공히 이번 시즌 최고의 외국인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길레라토 선수는 이제 시즌 중간에 인천전자랜드에 투입이 돼서 평균 19.2득점, 길레라토 다운 활약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레라토 선수는 국내 리그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요. 적응하는데 그런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다고 보고 네. 또는 길레라토의 득점력은 많은 팬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어떤 1대1 능력이라서 득점력이 좋은 선수죠. 길레너터가 사실 이제 KBL을 떠나기 전에 창원 LG 소속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LG와 좀 분위기가 다르든지 선수들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이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26.2득점 평균 득점을 하면서 득점왕에 올랐었던 길레너터 선수가 이제는 적이 돼서 창원 LG를 상대하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원 LG는 이제 경기에 뛸 수 없는 이 부상 선수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제 빅맨들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현 선수가 없기 때문에요. 예전 같은 리그에 지금 외국인 용병 선수들이 한 명씩 집결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부터 빅맨들이 각 팀에서 필요한데요. 특히 지금 창원 LG 같은 경우에는 김동현 선수 부상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 김동현 선수의 제2옵션으로 뭐 박인태라든지 박정현, 뭐 주지훈 이런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먼저 창원 LG 세이커스의 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성호, 김실애, 강병현, 캐디란의 정희재 선수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근데 여기 선수 구성을 보면 지금 똑같은 시스템으로 지금 출전을 선수들 하고 있는데요. 네. 창원 LG가 최근에 와서 그 국내 선수들이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똑같은 시스템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캐디라렌 선수가 지난 1, 2라운드에서 전자랜드를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과연 오늘 경기에서도 그 모습을 이어갈지 높이에서 강점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인천 전자랜드의 라인업입니다. 김낙현, 홍경기, 차바위, 민성주, 길레너터가 나섭니다. 길레너터 선수는 아무래도 득점력이 있는 선수고 또 하나는 라렌 선수와의 맞대에서 골도 타서 더 파워풀한 농구를 한다 그러면 라렌 선수가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버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길레너터 선수와 라렌 선수의 맞대결도 오늘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를 보는 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전자랜드는 이제 부산 KT와 반경기 차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지난 KT 시즌의 패배를 잊고 승리를 거둬야 하는 상황이고요. 창원 LG는 반드시 오늘 경기에서 3연패를
끊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승리가 절실한 두 팀의 맞대결. 팀오프로 양 팀의 1쿼터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원 LG의 성공으로 오늘 경기 출발합니다. 정희재가 김시래한테 넘겨줬고 김시래가 손짓을 해주고 있는데요. 라렌이 다시 김시래에게 좌중간에서 강병현. 강병현의 뱅크슛 성공합니다. 네, 지금 상당히 차분하게 득점이랑 연결을 시켰는데요. 지금 강병현 선수의 득점은 앞으로 국내 선수의 활약을 좀 엿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 국내 선수의 활약이 좀 필요한 창원의 LG인데요. 예. 오늘 경기 첫 득점은 창원 LG 강병현 선수가 만들어냈고요. 전자랜드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홈경기 자유투라인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시래가 볼을 따냈고요. 정희재, 강병현에게 강병현 몸싸움 해주고 있어요. 정성호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다시 쏩니다. 이번에는 짧았습니다. 길레너터의 리바운드. 강원 LG를 상대하는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지금 수비의 최근 좋은 모습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자, 길레너터와 라렌이 매치합니다. 득점 실패. 라렌의 리바운드. 아, 리바운드 이후에 속공으로 빨리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그 모습이 지금 좋지 않죠? 네. 패스가 끊어졌어요. 턴오버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초반이라 선수들의 몸 놀림이라든지 이런 감각이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네. 김낙현, 정성호의 반칙입니다. 좀 두 팀의 경기 모습은 김낙현 선수, 창원의 LG에서는 김시래 선수 두 선수의 맞대결도 볼만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외곽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각 팀의 포인트 가드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다시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 전자랜드. 길레너터 쏩니다. 반칙 얻어냈습니다. 저런 것은 정희재 선수 입장에서 좀 아쉬운 그렇죠. 볼이거든요. 예. 자, 물론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볼을 친 과정에 지금 파울이 나왔거든요. 길레너터가 전자랜드의 첫 득점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창원 그 팬들도 길레너터 선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 그럼요. 예. 서로 양쪽 팀이 이제 외국인 선수에 대한 득점력을 얼마나 줄이느냐 이것도 한 승패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가볍게 2구까지 성공시켰고요. 자유투 3개예요. 길레너터는 이 캐지스 경기에서도 22득점을 몰아넣었습니다. 자유투 3구 역시 들어갑니다.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좀 서로가 서로의 그 상대 외국인 공격을 얼마나 막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승패가 갈릴 수도 있어요. 예. 빠르게 정희재한테 넘겨줬어요. 정희재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빠르게 따내고 있습니다. 김낙현 중앙에서 홍경기 바운스 패스 잘라냅니다. 정희재 다시 공격권을 가져온 창원 LG 반칙입니다. 홍경기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지금 LG 입장에서 이렇게 빠른 속공으로 좀 이어지는 것이요. 쉬운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보다는 속공이 상당히 득점하기는 쉬워요. 네. 여기서 실체 이건 역시 상당히 쉬운 득점을 내줄 수 있거든요. 홍경기가 맞고 서 있었는데 반칙이 선언됐어요. 네, 지금 스텝이 움직였거든요. 네. 스텝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더 오펜스 파울도 유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자, 두 개 강병현. 1구 들어갑니다. 강병현 선수도 좀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예. 저런 선수들이 좀 득점에 가세하고 좀 살아나야지 창원 LG 입장에서는 좀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킨 강병현 선수입니다. 전자랜드의 공격 길레너터. 김낙현. 민성주가 길레너터한테 넘겨줬습니다. 블락에 나갑니다. 하지만 다시 잡아내는 길레너터.
차바위 올려놓지 못합니다. 정말 반칙. 나은 선수의 높이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슛보다는 높이를 좀 역이용하는 그런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1, 2라운드의 경기에서는 할로웨이 선수가 라렌의 높이를 넘지 못했는데 오늘 길레너터한테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길레너터 선수는 득점력이 있는데다 골 및 외곽 다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네. 차바위의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전자랜드는 김지환 선수가 빠르게 투입됐고요. 결국은 전자랜드 지금 투가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김지환 선수도요 가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양쪽 팀 다 지금 투가드 시스템을 좀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지죠. 예. 자유투 2구째 올 시즌 76%의 자유투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었던 차바유 선수가 두 개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반칙이에요. 민성주의 반칙입니다. 네, 민성주 선수가 지금 나란 선수로 수비하는 과정의 반칙인데 저것은 민성주 선수가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 정상적인 수비를 해갖고는 라렌 선수를 막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제 라렌 선수 포스트에 서 있는 상황에서 다리 쪽으로 엉덩이가 들어가면서 파울이 나왔어요. 예. 강병인 쪽으로 길게 넘겨졌어요. 김실의 우중간 석점 시도 돌아 나왔습니다. 탭아웃 해냈지만 인천전자랜드 빠르게 올라갑니다. 차바위 골밑 득점. 지금은 강병훈 선수가 체크를 해줬어야 돼요. 예. 지금 완벽 속공이거든요. 그렇죠. 속공으로 점수를 허용한 창원 LG고요. 테디 라렌 쪽으로 자, 민성주와의 매치업이었는데 민성주 선수가 수비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신경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걸로 그렇죠. 보여줘요. 지금 민성주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네네. 그거를 얼마나 또 라렌 선수가 그걸 해내느냐 이것도 본인이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병현 라렌에게 자 민성주 선수가 쳐낸다고 하는 것이 반칙이 선언됐어요. 근데 저것은 이제 상체가 라렌 선수 뒤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스트레칭 과정에서 지금 파울이 나왔거든요. 네. 여기서 원맨 소공이었죠. 계속해서 LG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신혜, 정희재, 정성호에게 석점 들어갑니다. 7대7 동점. 1쿼터 6분 30초 남아 있습니다. 길레노터가 나와서 받았고요. 직접 쏘는데요. 안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정성우 캐디 라렌 탑에서 석점 라렌. 아 라렌 선수는 뭐 내외각을 가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저 선수가 신장도 상당히 크면서 외곽 슛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 외곽에 저렇게 슛이 들어가면 길레노터 선수가 오늘 좀 수비하는데 애를 먹을 수 있어요. 오. 석점 두 개로 간격을 벌린 창원 LG입니다. 민성주 코너에서 두 점 들어갑니다. 일단은 양쪽 팀이 외곽 슛이 이렇게 오늘 초반이지만 나쁜 것 같지 않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수비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다시 캐디 라렌. 라렌 쫓고 갑니다. 원의 슬램. 아 라렌 선수 몸이 굉장히 가벼워 보입니다. 워낙 신장이 있다 보니까 상큼상큼 금방 골 밑에 가서 이제 덩크슛을 보여줬는데요. 네. 민성규 선수가 수비하는 데 있어서는 1대1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주위에 있는 동료 선수들이 도움 수비를 좀 같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1쿼터부터 화끈한 농구를 보여주고 있는 캐디 라렌 선수고요. 길레너터. 길레너터도 비집고 들어가는데 러터 득점. 김대 선수가 1대1로 맞기는 특히 강규영 선수가 맞기는 쉽지 않아요. 노스와 파워에서 안 되거든요 일단. 예. 양 팀이 그래도 공격 성공 횟수가 1쿼터에 굉장히 많아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신혜 빠르게 안쪽으로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정성호
정희재에게 정희재 석점 쏩니다.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싸움. 김지원이 따냈고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길레너트 반칙 얻어내고 있습니다. 길레너트 선수 저렇게 지금 공격을 빠르게 넘어갔을 때 순간적인 매치업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네.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어요. 화끈했던 라렌의 덩크. 현재 KBL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선수가 바로 캐디 라렌 선수입니다. 굉장히 높이가 높아요. 그렇죠. 잡자마자 쏘는데요. 김낙현 안 들어갔어요. 자, 반칙이군요. 민성주 선수의 파울이에요. 민성주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파울이네요. 예. 유도훈 감독이 항의를 해보고 있는데요. 리바운드하는 과정에서 빼앗으려고 했던 민성주 선수였는데 김실에 라렌 또 탑에서 쏩니다. 라렌 이번엔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따냈던 길레노터. 4분 남아 있습니다. 김지환 길레노터 다시 라렌과 맞붙었습니다. 자, 반대인지 선수들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다시 블락에 걸렸어요. 자, 하지만 이번에는 반칙 선언됐군요. 라렌 선수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어요. 확실히 라렌의 높이가 높긴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길레노트 선수가 슈타밍이 빠른 선수는 아니거든요. 예. 다만 이제 빅맨이 붙었을 때는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비하는데 좀 상대 입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칙이 선언되면서 자유투를 얻은 길레노트고요. 좀 양쪽 팀이 경기 이제 1쿼터 하지만은 좀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을 좀 더 빨리 가져가는 것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 좀 유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양쪽 팀 다 지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에요. 네. 13대 12로 전자랜드가 한 점을 앞서고 있고요. 정희재, 김실의 캐디라렌 돌아서면서 반칙입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더블팀을 갔거든요. 그렇죠. 길레노터 선수가 그래서 민성주 선수가 베스 단독을 조금 더 철저하게 수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이네요. 네. 정희재 선수가 빠지고요. 주지훈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높이를 강화하는 그런 선수 교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정희재 선수가 초반에 던진 슛이 지금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볼 때는 조금 더 교체로서 어제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것도 선수가 오늘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선수 교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라렌 자유투 짧았어요. 최근에 KBL에서 지금 화두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선수들이 자유투 부분인데요. 그렇죠. 자유투가 결국 시서 경기 때는 상당히 그 경기 막판에 중요한 그런 득점 루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를 성공시킨 캐디 라렌 다시 동점이 됐고요. 1쿼터 팽팽하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자랜드가 공격을 이어가는데요. 스피드 받으면서 차바위 민성주에게 빼줬습니다. 우중간 중거리 두 점. 지금 민성준 선수 두 개의 그 외곽 득점을 좀 올려줬는데 예. 오늘 민성준 선수의 자기의 본인의 역할을 좀 잘해주고 있어요. 경기 초반이지만 네. 1쿼터 이제 한 3분 정도가 남아있고요. 아, 패스가 길었어요. 저런 것은 안에서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예, 빠르게 속공 갑니다. 김낙현까지 그리고 커버로 빼줬습니다. 김지환 들어갑니다. 지금 득점도 결국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이 빨라지면서 저런 오픈 찬스에서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예. 지금 양 팀이 좀 이렇게 빠른 농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4점 차 전자랜드가 한순간에 간격을 좀 벌렸습니다. 테디라는 직접 뚫고 올라갑니다. 반칙. 길레노토의 반칙이었고요. 지금도 길레노토 선수가 조금 더 앞으로 좀 갔으면 하는 그런 수비 모습이에요. 네. 김지원 선수의 외곽 득점이죠. 그렇죠. 김지원 선수가 합류하면서 확실히 더 강해진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선수의 어떤 운영 폭이 좀 유동 감독 입장에서는 넓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지금 외곽에서 부진한 상황에서 김지원 선수의 팀에 합류는요, 상당히 팀에서는 담비를 맞는 그런 기분 좋은 그 팀의 합류라고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박찬희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만약 김지원 선수까지 없었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선수를 장기를 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동 감독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 김지원 선수가 잘 지금 메꿔줬다고 볼 수 있죠. 예. 라렌 선수가 자유투를 던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자유투 이구째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유투 성공 이후에 해리스와 교체가 되는 케니 라렌입니다. 지금 교체 같은 것은 이제 선수의 어떤 체력적인 부분을 좀 4쿼터까지 계산해서요. 체력을 좀 세이브시켜주는 그런 선수 교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차마위 안쪽이 민성주 패스가 엇나갔어요. 저것은 이제 보기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 패스하는 그 각도가 서로 선수들의 호흡이 안 맞았다고 볼 수 있어요.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실책인데요. 그렇죠. 득점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실책이 나왔어요. 뭔가 두 선수의 눈빛은 맞았는데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던 공격이었고요. 민성주 처리했습니다. 계속해서 창원 LG의 공격. 민성수 선수가 오늘 스틸을 굉장히 많이 시도하는데요. 좀 잘해주고 있어요. 예, 예. 선수 자기의 몸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빠르게 해리스의 공을 스틸 시도했던 민성주 선수였는데 교체가 되는군요. 강상재 선수가 들어왔고요. 창원 LG도 이제 김준영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양팀 모두 이제 선수 교체가 좀 많습니다. 할로웨이 선수도 투입이 됐고요. 2분여가 남아있는 1쿼터. 해리스. 베이스라인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장상재를 앞에 두고 쏩니다만 안 들어갔어요. 지금은 들어오자마자 본인이 1대1로 골 처리해요. 이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거거든요. 예. 어느 정도 공을 만져보고 좀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하드에서 자유트라인 근처 다시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차바위 탑 먼 거리 석점! 지금 좀 먼 거리였었는데요. 예. 좀 패스 타임이 조금 늦었거든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석점을 뽑아냈던 차바위 선수였습니다. 마이크 해리스 이원대 다시 해리스가 이어받았고요. 백찬 득점 성공합니다. 넉 점차 간격. 다시 차바위예요. 할로웨이 강상재 거쳐서 코너까지 이어집니다. 코너 석점 돌아 나옵니다. 헬스 리바운드. 지금도 패스가 좋던데 빨리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요. 예. 해리스 또 던져요. 이번엔 안 들어가죠. 할로웨이가 공을 따냈습니다. 길게 강상재 돌아서면서 득점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30초가 남아 있습니다. 이원대 해리스에게 바깥으로 빠져야죠. 볼이 예. 해리스가 이겨냅니다. 지금은 헤그레드 득점이라고 보면 실책이 나올 뻔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해리스가 이렇게 웃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외곽으로 빼다가 좀 실책이 나올 뻔해서 그 볼이 본인한테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운의 득점을 가져갔는데요. 네. 저런 득점을 올리면 상당히 선수 입장에서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저희가 경기 전에 이원대 선수를 만나봤는데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지금 해리스 선수의 득점 장면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아, 공을 한번 흘릴 뻔했어요. 근데 그 본인한테 떨어졌거든요. 예. 멋쩍은 웃음을 보여줬던 해리스 선수였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원대 선수의 인터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1쿼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23.7초 남아있고 전자랜드가 21대 19, 두 점 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1쿼터부터 굉장히 팽팽한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고요. 공수 밸런스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득실점 마진 최소 탑3 팀 중에 이제 가장 많은 팀이 창원 LG인데 이게 보정 득실점, 그러니까 득점과 실점 차이가 크면 당연히 경기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6.9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득점을 많이 하느냐 실점을 많이 짓게 하느냐 이 차이인데, 네. 결국은 이 차이가 많다는 건 득점보다 실점이 그렇죠. 좀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예.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 국내 리그에서 어떤 그 득점이 상당히 많이 편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볼 때는 저 마진 폭이 크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팀 성적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물론 이제 득점 마진이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해서 뭐 순위가 떨어진다 이렇게 정비례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거의 그렇게 맞아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팀 성적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23.7초 남아 있습니다. 전자랜드의 공격. 김지환, 정성호가 붙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스팀 받으면서 김지환 줄 코스 찾고 있습니다. 코너로 빼줬고 망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1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자, 1쿼터 종료 스코어 21대 19, 두 점 차였습니다. 양 팀이 치열한 1쿼터를 보냈습니다. 두 팀이 1쿼터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기를 운영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빠른 패턴보다는 지금 천천히 하는 슬로 템포의 공격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면 2쿼터에서는 좀 더 빠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2쿼터 경기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쿼터가 종료됐고요. 2쿼터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두 점 차의 간격 인천전자랜드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전자랜드는 전현우 선수가 2쿼터부터 투입이 됐습니다. 강상재 선수는 1쿼터 막바지에 들어왔고요. 자, 오늘 두 팀의 경기는 후반에 가서 이제 승패가 갈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어쨌든 두 팀의 상대 전적에 있어서 1승 1패를 좀 주고받았거든요. 네. 홈경기의 패스가 할로웨이 쪽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참 이 전자랜드도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만 1쿼터부터 저 패스 미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두 팀이 지금 패스 미스를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좀 어이없는 지금 미스가 나오거든요. 예예. 예. 주지훈, 이원대에게 해리스. 해리스 직접 쏩니다. 득점 성공. 해리스 선수의 그 쏘는 모습을 보면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블락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슛 타임을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해리스 선수는 앞에 선수를 두고 또 슛을 많이 쏘아요. 예. 왜냐면 그 자기 슈퍼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홈경기가 할로웨이 쪽으로. 자, 이렇게 또 한 번의 턴오버가 나오는군요. 아, 이제 선수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쿼터에서도 지금 미스를 했고요. 지금 2쿼터 들어와서도 두 개 지금 실책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
홍경희 선수 오늘 경기 초반에 좀 잘 풀리는 것 같지는 않죠? 네. 해리스의 득점 장면이었고요. 강산재를 앞에 두고 살짝 뒤로 페이더웨이 같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결국에는 홍경기 선수가 빠졌고 김낙현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해리스의 슛에 자신감이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수비하는 입장에서 좀 타이트하게 붙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 선수가 드라이빙보다는 지금 슈팅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건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예. 김지환 잭트라인 근처에서 두 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창원 LG가 경기를 뒤집은 상황입니다. 24대 23. 다시 해리스 또 쏘나요? 탑에서 반칙이에요. 아, 해리스 선수가 거의 지금 원맨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찬스 때 좀 던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볼을 너무 끌면서 혼자 1대1로 처리하는 것은요, 상대 수비한테 역습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세가 지금 볼이 뒤로 넘어갔다 앞으로 나오거든요. 네네. 마이크 해리스의 자유투.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지금 해리스 선수가 저렇게 자기의 역할을 해줄 때는 아렌 선수의 체력적인 세이브가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거 경기 후반부에서 승패가 갈릴 때 보면 아렌 선수의 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자유투 2구도 성공. 아, 해리스 선수가 이렇게 2쿼터에 들어와서 슛 감이 굉장히 좋을 경우에 창원 LG가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한 선수가 살아났다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내 선수의 활약도 또 기대해 볼 수 있죠. 예. 자유투 3구는 안 들어갑니다. 할로웨이가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김지환이 하프라인 넘어섰고요. 이원대 바짝 붙어주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강상재 좌중간 안 들어갔어요. 전자랜드의 공격이 2쿼터에 조금 주춤한 상황인데요. 다시 마이크 해리스. 강상재와의 매치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해리스 또 쏩니다. 이번엔 돌아 나오는군요. 뭐 지금 해리스 선수만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강상재 우중간에서 지금도 전자랜드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미스매치 상황에서 지금 할로웨이 선수를 불러드렸거든요. 예, 안쪽으로 공 투입. 전현우가 뚫고 올라갑니다. 엔드와. 아, 지금은 그 순간적으로 전현우 선수의 득점인데. 그렇죠. 지금 저렇게 볼 있는 쪽에서 반대쪽으로 볼이 빨리 스윙이 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저런 좋은 득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너스 원샷까지 받아낸 전현우 선수입니다. 전현우 선수가 지금 영리한 득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완전한 점프를 한 것이 아니고 타임을 좀 빨리 가져가는 그런 그 휘통작을 가져갔어요. 예.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면서 석점 플레이를 완성하고 있는 전현우. 그러니까 전현우 선수 대학 때 슈터 출신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인데요. 그렇죠. 예. 그만큼 국내 선수 활약이 지금 저조한 상황에서 저 팀이 좋은 선수들의 득점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예. 지금 너무 지금 해리스 선수 찾죠. 예. 해리스가 어떻게든 공을 받으면 무리해서라도 지금 슛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들어갈 경우에 리스크가 좀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선수들도 볼을 못 만져보면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강상재 이어받았습니다. 직접 돌파 득점까지 완성합니다. 지금 이제 차이점이 그 부분이에요. 전자랜드는 다양한 선수들이 공격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창원 LG는 지금 해리스한테 좀 몰려 있습니다.
이번에도 해리스죠. 올라갑니다. 득점이 실패됐습니다만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고 골밑 득점 만들어냅니다. 네, 결국은 본인이 해결을 했는데 네네. 지금은 그 전의 과정들을 보면서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네. 할로웨이, 김지환. 김지환 탑에서 두 점이었어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아, 달려줘야 되는데 나머지 선수들이요. 지금 골을 가진 사람보다는 뒤에서 따라오고 있거든요. 예. 해리스 이번에도 득점 성공. 아, 해리스 선수가 지금 관중들의 환호를 유도하고 있고요. 글쎄요. 과연 그 해리스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지만 그 플레이하는 모습은 글쎄요. 저렇게 환호를 할 정도의 그런 플레이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저희가 경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원대 선수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인터뷰 만나보시죠. 일단 100% 뭐 다 나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뛸 수 있어서 조금 팀에 좀 더 보탬이 되려고 좀 빨리 복귀를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부담감은 없고요. 감독님이 그 시간 분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최근 경기 계속 수비가 안 좋아서 조금 실점을 많이 했는데 오늘 경기 초반부터 수비에 대한 집중력을 좀 높여서 실점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최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수비를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공격은 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에서 일단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팀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팬분들이 워낙 많이 와주시고 응원도 열심히 해주셔서 선수들이 조금 더 그거를 생각하고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좀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원대 선수의 인터뷰를 만나봤습니다. 해리스가 1쿼터 막바지에 나와서 2쿼터에 굉장히 많은 공격 시도를 했고요. 약간 무리한 감이 있지 않나 싶었는데 그래도 공격 횟수는 성공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혼자 저렇게 해서는 팀이 결과를 좋게 가져가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리스 선수가 뭐 득점을 못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혼자 14득점을 올려주고 있는데 네. 나머지 선수들도 전체 팀플레이기 팀이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도 득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좀 물이 흐르듯이 볼이 돌아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예. 30대 28 해리스의 활약으로 창원 LG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낙현 아웃패스. 아, 여기서 또 한 번 공격권을 빼앗기고 말았던 전자랜드입니다. 지금도 호흡이 안 맞았거든요. 예. 이원대가 쏩니다. 들어갔어요. 지금은 시타임이 좀 빨랐거든요. 예. 이원대 선수가 빠른 공격으로 석점을 만들어냈고요. 아, 지금도 이제 할로웨이 선수한테 패스가 전달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불안불안합니다. 해리스와의 매치업 득점 실패. 다시 올라가고 있는 창원 LG의 선수들입니다. 이원대 스팀 받으면서 아웃패스. 창원 LG도 턴오버를 범하고 마는군요. 지금은 좀 선수들끼리 공간이 너무 없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책이 나왔는데 좀 코트를 좀 넓게 쓸 필요가 있죠. 그렇죠. 예. 이원대 선수의 석점. 저희가 이제 이원대 선수의 인터뷰를 보내드리자마자 또 석점을 꽂아 넣었던 이원대입니다. 들었나요, 이원대 선수가? 이원대 선수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출전 시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만큼 본인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 보실 때요. 예. 패스가 지금도 조금 불안했습니다만 김낙현을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김지환, 강상재, 주지훈이 바짝 붙어주고 있습니다. 강상재, 샤클락 쫓기면서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원대가 이번에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원대가 김낙현을 제쳐냈어요. 코너로 유병훈, 해리스. 다시 유병훈 이어받았습니다.
넘겨주면서 얼민 레이업 주지호. 아, 지금 두 선수의 호흡은 상당히 좋았죠. 예. 저 유병훈 선수의 패스도 지금 상당히 재치가 있었어요. 네. 지금 같은 공격 전개 과정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반칙이에요. 아, 지금 뚫린 상황에서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게 되면 지금 6파울을 주어진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자, 지금 좋은 패스였거든요. 예. 자, 앞서 이제 유병훈 선수와 주지훈 선수의 호흡이 한 차례 나왔고, 그 이후에 창원렌즈는 좀 아쉬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의적인 그 파울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뒤에서 뚫린 상황에서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저런 그 판정은 상당히 지금 유파울에 대해서 강화가 됐거든요. 예. 자유투 성공시키는 김지환입니다. 아, 유파울은 정말 사실 지금 창원 LG의 공격 흐름이 좀 좋은 상황이었는데 흐름이 좀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렇죠. 파울의 상대의 어떤 흐름을 끊을 수도 있지만 자기네 흐름도 좀 끊길 수 있거든요. 예, 예. 자, 김지환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켰고요. 이제 공격권도 역시 전자랜드 쪽입니다. 다시 김지환. 강상재. 자신있게 지금 하는 것이 좋은데 정말 사람을 쳤죠. 예. 샤클라 바이올레이션, 24초 바이올레이션을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전자랜드 선수들이 움직이며 상당히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골을 가진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너무 고집스럽게 세 명이나 에워쌌는데 빨리 외곽으로 뽑아줬으면 완전한 오픈 찬스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예. 딜레노트 선수가 바이올레이션을 범하면서 다시 창원 LG의 공격이고, 양 팀이 이제 한 번씩의 실수를 했어요. 해리스 안 들어가는군요. 딜레노트의 리바운드입니다. 자, 지금도 패스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요. 네네. 잡자마자 캐치앤슛 딜레노트. 딜레노트가 앞선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있습니다. 자, 창원 LG에서 자처 타임을 요청했고요. 저희가 경기 전에 조금 전에 슈트 성공한 딜레노트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인터뷰 확인해 보시죠. 아, it feels a little different. I'm used to having this uniform on. It's a little different, but it's cool. It's pretty cool. It's a lot of new faces. It's not too much different as far as the playing style. Just a lot of new players that I see. Just gotta try to do my best to find my teammates and try to make the right play, not force anything, and just play smart. Oh, just want to thank you guys for everything when I was here supporting me. Definitely thank you guys for coming out today and still showing love. So I'm definitely grateful for all the LG fans. I appreciate it. 자, 이제는 저기대로 돌아왔지만 딜레워터를 좋아하시는 이 창원 LG 팬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빠른 타이밍에 슛을 쏘면서 성공시킨 딜레워터 선수였고요. 딜레워터 선수가 KBL에 다시 복귀하기 전에는 약간 그 악동 이미지가 좀 있었잖아요. 상당히 그 전자랜드 가서 이동선 저 감독이요 관리를 잘한다고 볼 수 그렇죠. 있죠. 예. 올 시즌 좀 늦게 합류를 했지만 그런 예전에 그런 모습 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인터뷰 가면 본인이 좋은 얘기를 했죠. 팀플레이를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15-16 시즌에 창원 LG 소속이었고 26.2 득점으로 당시 이제 득점왕을 차지했고요. 공헌도 부분 리그 2위 5까지 선정이 됐던 딜런 워터 선수가 다시 KBL로 돌아왔습니다. 자, 35-33으로 창원 LG가 두 점을 앞서고 있고요. 오늘 두 자릿수 득점을 벌써 완성한 딜런 워터 선수입니다. 전 두 팀이 지금 팽팽한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 어떤 팀으로 조금도 기울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쿼터 3분 남아있고요. 강병현이 들어왔어요. 주지훈 거쳐서 이원대에게 유병훈. 주지훈 쪽으로 빼줬습니다. 샤클라 5초 남아있습니다. 강병현 쏩니다. 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맥워터를 찾았는데요. 반칙이군요.
자, 외국인 선수들이 저런 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수비에서 속공 과정에서 앞선에 뛰었을 때 포스트에서 등지고 볼을 달라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 수비하는 특히 북맨이나 수비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네. 계속되는 전자랜드의 공격. 잡자마자 쏴요. 튀어나왔습니다. 공 따내는 전현우입니다. 안쪽 킬레너터 해리스가 뽑아내는군요. 지금은 패스 할 수 있는 그 각이 좀 작았거든요. 그렇죠. 유병훈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마이크 해리스 쪽으로 스핀 모브 얼려놓습니다. 해리스. 지금은 강상재 선수가 수비를 좀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에 해리스 선수의 그 득점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득점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2분 남아있고요. 김낙현 반대로 길게. 야, 참 이 패스가 잘 안 들어가요, 지금. 지금 볼사이드 반대편으로 패스하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전해 선수가 조금은 더 위쪽으로 올라와서 패스를 받아줬으면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남죠. 그렇죠. 아, 굉장히 어려운 슛이거든요. 아, 예. 본인의 역할을 다 해주고 있는 마이크 해리스 선수고요. 이원대가 하우스 패스 이어줬습니다. 외곽으로 유병훈 주지훈 이어봤습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페이드웨이 쏩니다만 에어볼입니다. 힘이 너무 들어갔죠. 예. 김낙현 제쳐내고 오픈 찬스 길레너터 안 들어갔어요. 지금은 슛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렇죠. 먹전차. 슛들이 너무 지금 서 있는 경향이 많아요. 예, 예. 확실한 그 패스턴 플레이를 하든지 또 이대를 할 때 좀 빨리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유병훈! 석점! 국내 선수들의 득점력이 뭐 해리스 이외에도 2쿼터에는 잘 나오고 있는 창원 LG고요. 이를 또 전해드 입장에서는 어려울 때 지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길레너터 선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지금은 강상재 선수가 본인이 해결하려고 했는데 반칙을 일단 얻어냈습니다. 오른쪽 코너 석점에 유병훈. 완전히 준비하고 있었죠. 예. 오픈 찬스를 잘 살려냈습니다. 전자랜드는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하는 걸 보게 되면 골 받는 사람이 좀 패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움직임을 주면서요 조금 주는 사람이 좀 편안히 줄 수 있게 좀 볼 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잡아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여져요. 예. 오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오면서 실책도 나왔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자유투 성공한 강상재 선수고요. 자유투 2구까지 모두 성공했습니다. 창원 LG 쪽에서 장전 타임을 요청했어요. 현재 40대 35 5점 차로 창원 LG가 앞서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이 쿼터가 이제 52.8초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작전 타임은 역시 이제 이 쿼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불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예. 예. 자, 이 쿼터 마무리돼서 3쿼터를 출발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해리스 선수가 1쿼터 막바지에 투입이 되면서 사실 득점도 득점이지만 지금 해리스가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 이 순간 나렌 선수가 체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쿼터 가서 승부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자, 어느 곳에서나 이제 슛을 쏠 수 있는 해리스 선수였고 이 쿼터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리스 선수의 활약상을 만나봤습니다.
수공보다는 이제 지공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 창원 LG. 수공 득점이 최하위예요. 그리고 수공 실점이 또 최소 1위이기 때문에 수공 실점은 또 안 하고 있는데 득점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빠른 속공이 좀 필요하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왜냐면 가장 쉬운 득점을 할 수 있는 건 속공이거든요. 그렇죠. 예. 또 상대 실점을 많이 속공 실점을 내준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실책이나 백커스가 좀 느리다고 볼 수 있죠. 네. 앞서 이제 경기 중에서도 김유태 해설위원께서 계속 이제 짚어주셨잖아요. 빨리 이제 선수들이 올라와야 된다. 턴오버가 상대의 턴오버가 나왔을 때 빠르게 올라가야 돼. 그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고 있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순간 왜 그러냐면 정비하기 이전에 공격 입장에서 유리하게 득점을 할 수 있는 것이 빠른 템포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세트가 됐을 때 빨리 공격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수비에서 예. 공격의 전환을 일단 골밑에까지 빨리 좀 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경기가 재개되었습니다. 남은 시간 얼마 안 돼요. 정희재가 들어왔고 석점 쏩니다. 정확합니다. 들어오자마자 3점인데요. 예. 그래도 현주혁 감독의 이 쿼터 막판 작전 타임은 성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정희재의 석점이 나오면서 43대 35, 8점 차 30초 남아 있는 이 쿼터입니다. 길레너터 헤리스가 붙어주고 있어요. 충분히 시간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길레너터 성큼성큼 올려놓습니다. 엘지 입장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공격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렇죠. 이원대 정희재에게 정희재 또 쏩니다. 이번에도 적죠. 나오자마자 연속 두 개의 석점 정희재입니다. 정희재 선수의 이 막바지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갑자기 3점 2방으로 점수차를 지금 확 벌렸는데요. 네. 자, 기분이 안 좋은 전자력 뒷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타임 이후에 3점을 두 개를 맞았거든요. 그렇죠. 자, 46대 37, 9점 차 LG가 리드한 채로 이 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창원 실내체육관입니다. 창원 LG와 인천 전자랜드의 올 시즌 3라운드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이제 후반전 경기가 시작될 텐데요. 46대 37, 9점 차 창원 LG가 앞서고 있는 상황. 해리스는 전반전에 17득점을 했고 길레노트는 12득점을 올렸습니다. 이 쿼터는 해리스 선수의 쿼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다만 좀 아쉬운 것이 이제 너무 해리스 선수한테 공격이 출취했다. 네. 그것이 좀 아쉬운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예. 정의돼서 3점 두 방이 상당히 그렇죠. 큰 그 경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 들어오는 그런 그 활약을 보여줬죠. 막판에요. 그렇습니다. 정의돼 선수가 이제 작전 타임 이후에 들어오면서 바로 석점을 시도했는데 그 석점이 성공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막바지, 이 1쿼터 막바지에 또 한 번 바로 석점을 쐈는데 그것마저 들어가면서 정희재가 1쿼터 마지막에 6점을 몰아쳤습니다. 자, 이제 3쿼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창원 LG의 공격으로 시작된 3쿼터고요. 주지훈 해리스 쪽으로 정성호 우중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시 마이크 해리스 주지훈 이어받았고 강병현 샷클락 쫓기면서 강병현 올라가는데요. 반칙입니다. 자유투 투샷. 오늘 홍경기 선수의 그 플레이가 참 틀리지 않고 있어요. 예. 진짜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병현이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고요. 확실히 이제 창원 LG가 앞서 이제 경기 전에 전자랜드 상대로 홈에서 굉장히 강하다고 지금 5연승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하네요. 아무래도 어느 팀이든지 홈에서는 어웨이보다는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이 쿼터에 좀 푹신 그 김시래 선수인데 이제 본인의 역할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죠.
자, 또 2부도 역시 들어갔습니다. 김진애 선수 한 7분 정도 뛰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승부는 결국 이제 후반에 가서 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김낙현과 정성호의 매치업인데요. 반칙 선언됐습니다. 정성호의 파울. 지금 정성호 선수의 그 수비하는 모습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대 그 볼을 가진 사람을 압박을 하면서 상대의 흐름을 좀 끊을 수 있는 그런 타이트한 수비거든요. 예예. 예. 다시 전자랜드의 공격. 이번에도 김낙현입니다. 아하, 오펜스 파울입니다. 할러웨이가 뒤쪽에서 밀었어요. 저런 것은 지금 맥 빠지게 하는 파울이거든요. 예. 굳이 파울을 안 해도 되는 그 상황에서 파울이거든요. 뒤에서 밀었지 걸리지 않았는데. 그렇죠.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공격해보지 못하고 공격권을 넘겨주게 되면 인천 전자랜드입니다. 정성우, 마이크 해리스, 김신혜가 이어봤습니다. 반칙이군요. 차바위 선수의 반칙이었어요. 약속된 그 플레이거든요. 예예. 예. 지금 볼을 주고 김신혜 선수 스크린으로 가서 받고 올라오면서 지금 2대2거든요. 네. 다시 김실의 노루 패스, 주지훈 중거리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낙현이 이번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바위, 할러웨이 주고받았습니다. 차바위 외곽으로 김낙현 좌중간 빼줬습니다. 석점 정확합니다. 홍경기의 석점. 자, 홍경기 선수의 그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움직이는 거리가요. 네네. 지금도 완벽히 지금 반대로 움직이면서 찬스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죠. 48대 40, 8점 차. 주지훈이 강병현에게. 정성우 오픈 찬스 좌중간 정성우 석점. 다시 두 자릿수로 간격을 벌리고 있는 창원 LG. 김낙현도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창원 LG고요. 나가야죠. 빨리 지금 찬스거든요. 그렇죠. 해리스 정성우에게. 다시 마이크 해리스. 강병현 베이스라인 뚫고 올라갑니다. 반칙 선언됐습니다. 강병현 선수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고요. 자, 앞서 홍경기 선수의 석점 장면. 움직임이 좋았죠. 홍경기 선수 패스도 좋았지만 물론 홍경기 선수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골 밑 강병현. 오! 득점 실패예요. 아, 지금은 완벽한 찬스였는데요. 그렇죠. 약간은 아쉬웠던 창원 LG의 공격이었습니다. 홍경기 할로웨이 거쳐서 강상재에게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지금 3쿼터 들어와서 전자랜드의 외곽은 그렇게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쿼터는 상당히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아,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정성호 선수가 실수를 범하고 말았고 반칙이에요. 해리스의 파울. 자, 결국은 실책은 상대에게 지금 2득점을 헌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블락을 시도했던 해리스 선수였는데요. 그 전에 지금 그 빠른 속 실책에서 빠른 속공으로 넘어갔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할로웨이 선수가 상대 해리스 선수의 길목을 쫙 찾아내줬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득점과 연결시키는 장면이 연출이 됐죠. 예. 자, 김낙현이 빠지고 김지환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홍경기의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10점 차 51대 41이고요.
조금 더 전자랜드 입장에서 외곽 슛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을 빨리 하면서 득점 루트를 한번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으로 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지금 10%가 떨어지기 때문에 득점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시작부터 할로웨이 선수가 뭔가 이 골 밑에서 또 많은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실의 반대편으로 길게 넘겨줬는데요. 터치아웃. 지금은 강경재 선수한테 읽혔죠. 패스가요. 그렇죠. 예. 선수들 저렇게 가만히 서서 골을 기다리기보다는요. 골 가진 사람이 쉽게 줄 수 있는 보이는 위치를 좀 움직여주는 것이 찬스도 낼 수도 있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하게 패스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많이 움직이다 보면 수비하는 선수들의 입장에서도 대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수비수가 예. 놓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잡자마자 쏩니다. 캐치앤슛 캐리스 불발. 지금은 시간에 쫓기면서 던지시죠. 예. 할로웨이 포스터 들어갑니다. 볼 밑 올려놓지 못합니다. 캐리스가 이겨냈어요. 할로웨이 선수를 좀 바꿔주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득점이 저조한 상황에서 브렐러트 선수의 득점력은 있거든요. 그렇죠. 베이스라인 뚫고 해리스 계속해서 창원 LG 공이 서브였습니다. 자 이제 라렌 선수가 나오는군요. 이제 체력은 상당히 비축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오늘 이제 1쿼터에 해리스 선수의 어떤 역할 이것이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창원 LG가 선수들을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주진 선수를 빼고 이원대 선수 들어가고요. 이에 맞춰서 전자랜드도 빌레노트와 민성주 선수를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다 공격 루트가 마땅치 않은 전자랜드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빌레노트 선수가 욕심만 안 부린다면 득점할 수 있는 루트를 본인 내에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LG 입장에서는 길란트 선수를 수비하는데 좀 껄끄럼이 있거든요. 네. 강병현 안쪽으로 민성주와 라렌이 붙었습니다. 라렌 돌아서면서 슛을 써봤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지원이 외곽으로 길레너터. 두 명 사이 비집고 뚫지 못합니다. 저거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양팀 공격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길레너터. 길레너터 이번에는 득점 성공. 네, 지금 현적 감독이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앞서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던 현주엽 감독이고 지금 창원 LG 쪽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어요. 아, 지금 팔꿈치에 맞았군요. 전혀 고의성이 있다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 예, 예. 두 선수 사이를 빠져나가면서 볼 들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지금 접촉이 있었는데 네네. 네, 지금 현주엽 감독이 단단히 화가 났어요, 지금. 네. 자, 길레노터 선수가 작전 타임 이전에 뭐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51대 44입니다. 여전히 뭐 창원 LG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7점 차 앞서고 있고요. 현재 조성민 선수와 김동량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창원 LG의 외곽을 담당해주고 있었던 조성민 선수 그리고 외국인 선수 이외에 또 빅맨으로서 또 골밑을 담당해주고 있었던 김동량 선수 이 두 명의 부재가 지금 사실 굉장히 뼈아프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김동량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 선수가 한 명밖에 안 뛰기 때문에 4번 포지션 즉 그렇죠. 김동현 선수의 빅맨 그 자원이 지금 많지 않은 상황에서 김동현 부상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 네. 또 하나 조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외곽에 득점이 저지할 때 조성민 선수가 터트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거든요. 예. 그렇게 볼 때 두 선수의 부상은 창원 LG 입장에서 상당히 누수가 전력에서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김동현 선수는 한 달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 조성민 선수는 사실 언제 돌아올지 미정입니다. 지금 어깨 부상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어깨 탈골이었거든요. 예. 탈골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보여져요. 네. 자, 두 선수 없이 현재까지 오늘 경기에서는 그래도 앞서가고 있는 창원 LG고요. 과연 오늘 홈에서 전자랜드 상대 강세를 이어가면서 연패까지 끊어낼 수 있을지
그 전자단지 입장에서 여기서 점수가 더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조금 저 점수 차이를 좁히면 최소 전의 조건은 역전을 시키고 4쿼터를 끝내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최소한의 점수를 줄여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길레버터와 민성주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트래블링이 선언됩니다. 확실하게 오늘 라렌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 유도훈 감독은 길레너터와 민성주 두 선수를 항상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길레너터 선수보다 민정주 선수가 지금 상당히 라렌 선수를 잘 맞춰주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적어서 그냥 득점을 떠나서 상당히 본인의 역할을 잘해준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저런 그 수비가 결국은 이제 득점으로 안, 이 연결이 안 되는 보여지지 않는 기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길레너터 라렌을 이번엔 이겨냈습니다. 지금은 고집스럽게 지금 득점을 했네요. 예. 근데 저것이 막힌다 그랬을 때 전체적인 팀 분위기가 다운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51대 46 전자랜드가 조금씩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캐디 라렌 또 한 번 뚫고 가는데요. 오펜스 파울. 자, 라렌 선수가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잠깐 불러드리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경기가 잘 안 풀리고 있어요. 그렇네요. 바꿔주네요, 결국은. 예, 바로 해리스가 투입이 됩니다. 다른 선수 좀 평정심을 차릴 필요가 있어요. 예. 농구라는 게 그 고집스럽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현주엽 감독이 라렌에게 이제 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바로 교체가 됐어요. 전자랜드의 반격, 홍경기. 1대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길러너터 선수가 포지트에서도요. 예. 너무 외곽으로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우중간 석점 에어볼입니다. 하지만 김지원이 따냈어요. 샤바위 올라갑니다. 득점 실패. 또 한 번 따내는 길레너터입니다.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군요. 아, 지금 링에 맞지 않았거든요. 네. 자, 여기서는 이 일단 자유투가 선언이 됐어요. 거의 동시인데요. 좀 아쉬움이 남겠네요. 전자랜드 입장에서는요. 바로 또 라렌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제 좀 평정심을 찾게 해준 후에 투입을 시킨 것 같아요. 이제 경기 중에 대화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잠깐 교체로서 벤치에서 지금 현지 감독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어떤 프리에 있어서 지적을 해줬을 거예요. 예. 유병호 선수가 들어왔고 이원대가 빠졌습니다. 저도 아까 저 길러너터 선수가 파울을 당한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저는 허락을 들어준 줄 알았거든요. 예, 예. 거의 동시에 지금 파울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겹쳐지면서 예. 잠깐 착각을 했네요. 네.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51대 47. 4분 30초 남은 3쿼터 양 팀의 경기. 정희재, 캐디 라렌 또 두 명 사이를 비집고 뚫고 올라가는데 다시 한번 턴오버가 나옵니다. 오늘은 라렌 선수 날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길레너터, 김지환, 자유투 라인 뒤에서 쏩니다. 들어갔어요. 자, 지금 야금야금 추격을 하면서 이제 두 점 차까지 간격을 좁힌 인천전자랜드고요. 라렌 선수의 실책이 결정적이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김신의 단독 돌파 블락샷. 골텐딩이에요. 예, 텐딩이군요. 골텐딩입니다. 아, 멋진 블락이 나올 뻔했는데. 공이 떨어질 때 길레버터가 건드리면서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실책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지금 좁은 공간을 삐집고 들어가면서 실책이 나왔거든요. 네. 53대 49. 민성주. 민성주 선수 오늘 중거리 슛이 굉장히 좋아요. 거의 100%거든요. 예. 다시 추격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전자랜드. 유병훈, 정희재가 이어받았습니다. 네, 미스매치예요. 예. 외곽으로 다시 안쪽 반칙입니다.
다른 선수도 고집스럽네요. 네네. 지금 포스트에 몰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볼이 반대로 빨리 나갔을 때는 쉬운 득점 차시를 만들 수 있는데요. 민성주의 중거리 도점. 민성주 선수를 빼주는군요. 강상재가 들어옵니다. 네,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했거든요 오늘. 예예. 예. 그리고 라렌은 자유투 두 개. 1구 성공하는 테디 라렌입니다. 네, 이번 자유투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경기 감각을 좀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2구도 들어갔습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킨 테디 라렌 선수고요. 넉점차 간격 3분이 남아 있습니다. 3쿼터. 패스 타이밍이 좋지 않아요. 지금 미드아웃하는 선수들도 그렇고요. 네. 킬레너터 라렌이 앞에 있습니다. 막혔어요. 자, 지금은 항의보다는 빨리 백커스를 해줘야죠. 지금 그렇죠. 순간적으로 B거든요. 예. 정희재 라렌에게 원앤 슬램. 테디 라렌. 결국 라렌 선수가 저 득점은요. 지금 추격하고 있는 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팀에 어떤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득점인데 그렇죠. 결국은 공격에서 수비로의 전환 길러너스 백커스가 늦음으로써 저런 득점을 내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막혔어요. 길러너스 선수는 이제 팔을 쳤다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항의를 하면서 백커스가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일단은 경기를 하고 나중에 얘기거든요. 그렇죠. 길러너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라렌이 골밑을 장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라렌 선수도 오늘 경기에서 약간 흥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골밑에서의 자존심 싸움이 지금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진짜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뭐 자존심 싸움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고집이거든요. 본인의. 예. 그게 어지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몰렸을 때는 수리들의 외곽으로 빼줘서 국내 선수들의 찬스를 보는 것이 결국은 득점으로 연결이 되든 안 되든 그런 모습을 직접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올 시즌 이제 승리 공헌도입니다. 공격과 수비에서 4.40으로 2위에 올라있는 테디 라렌이고 공격 부분에서는 뭐 단연 1위입니다. 아, 현재까지 뭐 득점 부분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테디 라렌 선수인데요. 오늘은 출전 시간도 조금 적고 지금 민성주 선수한테 좀 막히면서 라렌 선수가 득점이 아직까지 폭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상대팀이지만 민성주 선수의 오늘 라렌 선수를 수비하는 모습은요 상당히 칭찬해줄 만해요. 그렇죠. 뭐 기록적으로는 보이질 않는 부분이지만 네.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칭찬해줄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라렌 선수가 어떻게 보면 김민성주 선수한테 말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현준혁 감독이 라렌 선수한테 뭔가를 주문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자랜드가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라렌 선수의 실체 이것이 결국 추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3쿼터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9점 차로 리드를 유지했던 창원 LG인데 현재 6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 전자랜드의 공격으로 경기가 재개되었습니다. 차바위 김지환에게 강상재 길레너터 홍경기 우중간 석점 돌아나오는군요. 공격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중간 차단 길레너터 넘어졌어요. 반칙입니다. 자 지금 패스 김신혜 선수 좀 아쉬웠고요. 지금 유병훈 선수가 혼자 넘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예, 예. 좀 파울이 불려졌거든요. 자 일단 김신혜 선수가 라렌 선수의 눈을 한번 바라봤고 여기서 공격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LG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파울이네요. 예. 예. 길레너터에게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갔어요.
아직까지는 역시 그 두 팀의 맞대 그래서 홈에서의 승리거든요. 두 팀 다. 그렇죠. 오늘 LG 입장에서 홈에서의 경기 때문에 아직은 리드를 하고 있어요. 경기는 끝나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자, 길레너터 차이트 두 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57대 53. 3쿼터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지 2분 남아 있습니다. 김실의 나렌 이번에 외곽에 빠져 있고요. 김실의 석점 쏩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김준영이 볼을 따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창원 LG 다시 외곽으로 김실의 상당히 중요한 리바운드였는데요. 예. 코너 정희재 석점 시도 튀어나옵니다. 또 한 번 따냈어요. 골밑 나렌 득점 성공 엔드와 결국에는 만들어내는군요. 결국 리바운드 하나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만큼 그렇죠. 리바운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끝없는 공격 시도 끝에 라렌이 공격 성공 반칙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아, 김세란 선수가 지금 골밑에는 라렌 선수를 잘 봐줬어요. 예. 약간은 리바운드 과정에서 혼돈 상황이었거든요. 골밑이. 그렇죠. 장투까지 성공시키는 테디 라렌입니다. 60대 53. 7점을 뒤지고 있는 전자랜드의 반격 강상재. 좌중 가드로 거쳐서 돌아 들어갑니다. 반칙입니다. 팀 파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파울을 좀 가려서 할 필요가 있어요. 예. 너무 뺏으려는 욕심에 지금 저런 파울은 상당히 쉬운 득점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양팀 모두 팀 파울에 걸려 있어요. 정성호가 빠지고 이원대가 들어왔습니다. 전자랜드가 지금 상당히 스피디한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지가 않고 그렇죠. 있어요. 예. 총 세트 상황에서의 득점이 좀 좋지 않거든요. 네. 본인의 색깔을 좀 빨리 찾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강상재 자유투 열고 들어갑니다. 신중하게 자유투를 쏘고 있는 강상재 두 번째 자유투까지. 강상재 선수도 몸이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예, 지금. 그런데 이제 팀이 어렵다 보니까 나와서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부상이 많은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라렌 다시 김실에게 전달을 했어요. 또 한 번 라렌 탑에서 딜레러터 마주보고 있습니다. 샤클락 시간이 없거든요. 떨어지고 있는데 오! 김실의 선수와 사인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라렌 선수가 탑에서 2대2 플레이 괜찮거든요. 거기까지. 예. 하지만 움직임을 조금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올라와서 계속 그 한 자리에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면 외곽에 나머지 선수도 움직임의 폭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역동장에 걸리면서 김실의 선수가 패스를 받지 못했고 김지환이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길레너터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자리 싸움에서 길레너터 선수가 이겼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같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예. 자, 이제 30여 초가 남은 3쿼터 경기입니다. 아, 2쿼터 마무리 좋았거든요. 예. 정희재 3쿼터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안 들어가는군요. 리바운드 인천전자랜드. 자, 빨리 넘어갈 필요가 있죠. 일단. 예. 일단 넘어왔고 시간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길레너터 선수와 2대2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네. 해야죠. 지금 그렇죠. 시간 많지는 않은데요. 예, 김지환이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코너로 김낙현을 선택했습니다. 튀어나왔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버저가 먼저 올리는군요. 자, 60대 57로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아, 끝까지 가봐야 알겠는데요. 두 팀이 1승 1패가 괜히 1승 1패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석점차 간격입니다. 잠시 후에 마지막 4쿼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창원 LG와 인천 전자랜드의 3라운드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창원 실내 체육관입니다. 60대 57 석점차 창원 LG가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4쿼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두 팀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 한치의 물러섬도 있을 수 없는 4쿼터가 시작됐습니다. 민성주 선수가 다시 들어왔고요. 직접 쏩니다만 짧았어요. 이원대가 공을 따냈습니다. 길게 정희재 쪽을 바라봤습니다. 캐디라렌 골 밑에서 반칙이군요. 지금 LG가 수비에서 공격들의 전환이 상당히 빨랐거든요. 그렇죠, 예. 저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일레노토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이원대 석점 예, 안 들어갑니다. 라렌이 이어받았습니다. 그 핸슬램. 지금은 이원대 선수의 슛 타임이 좀 빨랐거든요. 예. 하지만 라렌 선수가 마른 모드를 잘 조졌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특히나 라렌 선수의 덩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길레노터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칙이고요. 아, 지금은 유파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예. 전희계 선수가 이제 길런턴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뒤에서 잡았거든요. 예. 라렌 선수의 덩크 장면이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비디오 판독에 들어갔어요. 네, 역시 유파울이죠. 예. 지금은 전반전에도 실제로 한 번 있었거든요. 길레노터를 이제 뚫리고 나서 잡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고의적으로 뒤에서 잡았다는 얘기는 좀 완전히 몸이 빠졌거든요. 아, 그렇네요. 빠졌는데 그걸 뒤에서 이제 잡았어요. 예. 자, 길레노터가 자유투 1구를 성공시켰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창원 LG의 유파울이 두 번째예요. 그렇죠. 전반에 예. 한 번 있었고 그렇죠. 지금 정재 선수의 파울에 한 번 있었고요. 이제 3점 하나면 이제 동점으로 갈 수 있는 전자랜드예요. 그렇죠. 자, 6파울이 나오면서 이제 또 분위기가 갑자기 또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전자랜드가 오늘 레가시는 썩 좋지는 않거든요. 예. 특히 3점에 있어서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낙현. 민성주 이어받았습니다. 다시 김낙현. 외곽으로 김지환. 자, 김신혜가 바짝 붙어주고 있는데요. 석점 쏩니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야, 지금은 시간에 쫓겨서 던진 슛이거든요. 예. 자, 결국 이제 동점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유파울 하나에 지금 5점 플레이를 했던 전자랜드예요. 그렇습니다. 유파울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됐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선수들이요. 그렇습니다. 자, 62대 62 동점이 됐고요. 라렌 탑에서 석점 안 들어갑니다. 길레노터가 리바운드를 땁니다. 스크린 해주고 있는 길레노터고요. 김지환 줄 코스 찾고 있는데요. 민성주까지 이어집니다. 김낙현. 김낙현의 패스 아 잘릴 뻔했어요. 그러나 다시 잡아들고 석점 안 들어갑니다. 아, 반칙이었네요. 네, 지금은 라렌 선수가 밀었어요, 왼손으로요.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자, 길레노터가 또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 앞서 이제 김지환 선수의 석점이었고요. 샤클라 거저비터. 자, 이제는 인천전자랜드가 역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공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경기는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만 어떤 그 외곽에 대한 선수의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거든요. 지금 득점이 이루어진다면요. 예. 길레노터가 쏩니다. 빨려 들어갑니다.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인천전자랜드. 경기를 잘 했던 창원 LG인데 지금 4쿼터 들어서 역전을 허용했네요. 그렇죠.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뒤지고 있는 창원 LG의 공격.
김신의 직접 돌파 레이업 득점. 지금도 김신의 선수 쪽은 못 봤어요. 수비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저 반대쪽에 있는 선수가 헬프가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예. 두 점을 만회한 창원 LG입니다. 김지환이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 반칙을 선언되지 않았고요. 김지환 선수가 후반전 들어서 많은 것을 만들어주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스틸 성공 김낙현. 비하인드 백 패스 민성주 올라갑니다. 아, 확실히 분위기를 잡고 있는 전자랜드. 결국은 유파로 하나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인 전자랜드 선수들의 분위기가 올라갔어요. 네, 반면에 이제 창원 LG의 분위기는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양 팀의 희비가 많이 엇갈려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전자랜드가 추격하는 과정을 아랜 선수의 무리한 공격이 빌미가 됐거든요. 예. 결국은 4쿼터 들어와서도 아랜 선수의 미스가 지금과 같은 역전을 허용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길레르토 선수가 석점을 만들어내면서 역전을 했고요. 완벽한 아웃넘버 상황, 찬스를 살려냈던 김낙현과 민성주 선수였습니다. 이게 이제 또 스틸에 의해서 나온 득점이니까 창원 LG는 또 더 아쉬울 것 같고요. 지금 라렌 선수가 지금 실책을 혼자 다섯 개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은 오늘 라렌 선수의 플레이는 썩 좋지 않아요. 받아먹고 너맞으면 계속 네가 스크린 가고 민성주 좀 버리고 가라고. 민성주한테 점점 더 도움이 된다고. 핸드 잡고 들어갈 거라고. 레이업 들어가는데 점점 나오고 빨리 수비부터 해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바짝부터도 김지환 승부를 막아줬어요. 다양한 선수들에게 주문을 했던 현주엽 감독이었습니다. 접전에서 더 강했던 인천 전자랜드입니다. 상황별 석점슛 성공률인데요. 4쿼터에 31.3%, 클러치 상황에서는 41.9%까지 올라가는군요. 그것이 이제 선수들의 어떤 집중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전자랜드 그러면 상당히 조직력이 강한 팀, 그런 팀이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볼 때는 결국 선수들의 집중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자, 오늘도 역시나 이 기록적인 부분은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록이 무시할 게 아니거든요. 예. 사실 이제 3쿼터까지는 외곽이 정말 터지지 않았는데 4쿼터 들어와서 역전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인천전자랜드입니다. 정성우가 올라갑니다. 주지훈. 패스가... 자,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공격권은 창원 LG 쪽인데요. 조금 아쉬웠어요. 지금 7초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창원 LG 쪽에서는 서두르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제 실책이 나올 수 있고 정확한 슛 타임을 놓칠 수도 있어요. 예. 샷클락은 7초. 7초 안에 해결해야 됩니다. 정성호가 우중간 석점 쏩니다. 정확합니다. 정성호의 석점. 두 점차 간격으로 다시 높인 창원 LG입니다. 김신의 선수가 좀 압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대가 정리를 못하게 골 가진 사람을 압박할 수 있는 필요가 있죠. 예, 김신의 반칙. 나 반칙으로 끊어놨던 김신의 선수였고요. 시간에 쫓기면서 공격을 했는데 정성호의 석점이 정확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성호 선수가 신장은 작지만 슈팅력을 갖춘 그런 선수예요. 예. 놔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김지환입니다. 외곽으로 빼줬어요. 김낙현 민성주에게. 주지훈과의 매치업인데요. 포스트업 돌아서면서 민성주 다시 공을 따냈습니다. 세 명이 이어싸고 있습니다. 이번엔 딜레노터.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 블락에 막혔습니다. 또 한 번 따냈어요. 샷클락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석점 시도 짧았습니다. 자, 속도로 나가야 되겠죠, 지금은요. 예.
6분이 남아있는 오늘 경기고요. 김신의 속도를 높입니다. 정성호 탑에서 이어받았습니다. 주지훈. 헤디 라렌. 라렌 올라가는데요. 득점을 만들어 냅니다. 아, 라렌 선수가 골 밑에서 정말 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 선수가 베이스라인 쪽은 막았거든요. 네. 옆에 있는 선수가 지금 헬프를 정확히 갈 필요가 있었는데요. 아, 여기서 아래 선수의 득점 장면인데요. 두 명의 선수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득점까지. 딜레너터가 지금은 본인이 지금 빨리 와서 더블팀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민성 선수가 맞기는 어려워요. 예. 자, 민성주가 빠졌고 다시 강상재가 투입됐고요. 득점 인정 반칙까지 선언이 되면서 헤드라인의 자유투 다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창원 LG입니다. 자유투 들어갑니다. 70대 69. 바로 유도훈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고요. 아,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양 팀의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알 수 없는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창원 LG 입장에서는 지금 한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정성우 선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인천전자랜드의 작전 타임을 들어보겠습니다. 몇 차 안 남은데 슬라가도 슬리퍼 맞는 건 아니잖아. 그다음에 몇 차 안 남으면 우리 쉬자 그랬어 안 했어. 근데 그걸 이제 잊어먹지 말아 줘. 시간이 몇 차 안 남은데 이리 하잖아. 여기서 쉬자고 말해. 길을 자르라고 발을 잡고 알겠어? 에이 지퍼 한번 해 밟아 라이트로 따라와서 골을 찼으면 자유투 보는 거야 알겠지? 자, 이 라렌 선수의 길을 잘라라 이런 소리도 좀 들렸고요. 지금 라렌 선수를 강경혜 선수 지금 나가 있는 민선 선수가 맞는데요. 결국 유도훈 감독의 생각은 딜레터 선수보고 좀 더블팀 가라는 얘기거든요. 예. 베이스라인 쪽은 이제 막고 있는 국내 선수들이 베이스라인 쪽으로 완벽하게 자를 때 인사이드에 있던 딜레터 선수가 오면서 더블팀을 지금 지시한 그런 얘기예요. 예. 자, 5분 48초가 남아 있습니다. 점차 70대 69 창원 LG가 딱 한 점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전자랜드의 공격으로 경기 재개됐고요. 김낙현, 김지환 다시 김낙현에게 김지환 딜레너터 김낙현입니다. 스크린 받으면서 공간 열렸어요. 쏩니다. 길었습니다. 지금 이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잠깐만 멈칫멈칫하거든요. 네네. 일단 계속 말씀드린 수비에서 공격으로 일단 전환을 빨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의치 않아서 세트를 시키면 되는 상황인데요. 예예. 예.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이 좀 늦습니다. 그렇죠. 김신의 코너로 주지훈이 쏩니다. 중거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라렌의 공격 리바운드. 딜레너터와의 매치업이고요. 득점 성공! 주지훈이 멋진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더블팀이 들어갔을 때 이번에는 라렌 선수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플레이를 저렇게 물을 흘리듯이 해줘야 되거든요. 예. 고집스럽게 혼자 무리한 공격은 결국 상대들 득점을 허용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강상재가 패스를 잘 연결받았고 골밑 득점 성공시킵니다. 여전히 한 점 차. 굉장히 지금 패턴 플레이가 단조롭거든요. 예. 김신의 반칙 얻어냈습니다.
지금도 유파로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예. 드디어 판독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4쿼터는 웬만하면 이제 파울에 대해서 항의를 했을 때 비교 판독을 들어가요. 네, 유파로에 지금도 빠진 상태에서 뒤에서 손을 잡았거든요. 지금 빠졌죠. 어깨를 예. 잡았죠. 지금. 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창원 LG나 전자랜드 오늘 경기 내내 지적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전반전에 하나 후반전에 하나 창원 LG가 유파를 당했고 그렇죠. 지금 전자랜드 하나 당했거든요. 네. 자, 오늘 경기는 뭐 유파울 때문에 경기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상황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지금 후반에 유파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다운됐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반대로 창원 LG가 유파울을 얻어내면서 분위기를 다시 올릴 수 있는 상황. 김시래가 첫 번째 자유투 성공시켰고요. 현재 리그에서 자유투를 가장 잘 넣고 있는 김시래입니다. 이구도 들어갑니다. 지금 동점 상황에서 이 유파울은요 상당히 크게 보이는 그런 공이에요. 예. 아까도 전자랜드가 유파울에 이은 3점으로 5득점 올린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다시 공격권까지 창원 LG 김실의 탑에서 3점 이렇게 5점 플레이. 전자랜드가 똑같은 상황이 생겼어요. 예. 6파울 이후에 3점. 그대로 되갚아주고 있는 창원 LG 6점 차 간격입니다. 빠르게 만회하려고 하는 전자랜드. 강상재. 김낙현 쏘는데요. 짧았어요. 리바운드 따내는 창원 LG입니다. 자, 지금은 한타 보여줄 필요가 있죠. 강병현 석점 안 들어갔어요. 튀어나옵니다. 공격 리바운드 김신혜 반칙을 넣었어요. 김신혜 선수가 지금 영리했었거든요. 그렇죠. 아, 김신혜 선수가 6파울도 얻어냈고 지금 이 4쿼터 중반 이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아, 이 석점은 소름이 돋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5득점을 한 번에 올렸거든요. 그렇죠. 결국 유파울 하나가 5득점을 내줬다고 볼 수 있죠. 네. 동점 상황에서의 5득점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다시 자유투까지.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오늘 자유투로 이제 자유투 성공 또 한 90%로 올라섰을 것 같은데요. 89.7%였거든요. 지금 오늘 올라가겠네요. 예. 아, 11득점째까지 완성을 하고 있는 김신혜 선수입니다. 오늘 그 전자랜드가 외곽포가 지금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홍경기 차바위에게 딜레모터 다시 홈 경기 탑에서 석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창원 LG 입장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죠. 네. 이제는 실책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네. 결국 실책을 상대에게 손쉬운 득점을 내주다 보면 상대에게 충분히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시간을 좀 충분히 보여주죠. 김실의 주지훈에게 탑에서 정성우 이어받았습니다. 석점 치고 튀어나옵니다. 김지환이 잡아냈고요. 길레노터. 자, 무리한 공격은 아니에요. 예. 뚫고 올라갑니다. 자유투 두 개, 길레노터. 사실 이제 전자랜드가 앞서 이제 2연승을 이어나갈 때만 하더라도 김낙현 선수라든지 뭐 전현우 이런 선수들이 외곽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예. 선수들의 외곽 득점이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전자랜드 입장에서 큰 고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영호 타자의 투 1구 성공.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전자랜드를 응원해줬던 팬분인데 두 번째 자유투 역시 들어갑니다. 79-73 6점 차입니다. 2분 40초 남아있고요. 주지훈과 정희재가 교체됩니다. 정희재 선수 이 코트 좋은 그 플레이를 각인을 시켰는데 그렇죠. 오늘은 정희재 선수가 이제 쿼터 막바지에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정성호 김시래에게 다시 정성호 김시래. 김시래 탑에서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강병현 안쪽 라렌을 바라봤습니다. 라렌 득점 성공. 반칙까지 얻어냅니다. 오, 그때 중요한 리바운드를 해줬네요 강병현 선수. 예. 이번에도 엔드원 상황. 확실히 이제 4쿼터 막바지에 6파울 이후에 다시 한번 창원 LG가 승리를 완벽하게 잡고 있습니다. 강상재 선수가 팔을 쭉 뻗어봤는데 저 높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예. 보너스 원샷 라렌 자유투는 안 들어갑니다. 8점 차 간격 유지되고 있고요. 2분 10초 남아있는 마지막 4쿼터입니다. 스크린 받으면서 김지환이 석점 쏩니다. 이번에도 석점 안 들어갑니다. 티빈 시도합니다. 길레노터 공격 리바운드 앤드원. 전자랜드도 똑같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6점 차. 지금 두 팀이 팀 파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 무리하게 뺏을 필요가 없어요. 네.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던진 슛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빌레너터 자유투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5점 차가 됐는데요. 지금 한 2분 정도가 남아있는데 사실 5점 차는 전자랜드 입장에서 충분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지금 두 팀이 어느 팀이 이제 실책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확률이 높아졌어요. 네. 자 길레노터는 오늘 30득점 경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쏩니다. 짧았어요. 계속해서 창원 LG의 공격이 선언됐습니다. 창원 LG 입장에서는 지금은 패턴을 한번 불러주는 것, 약속한 플레이를 불러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링을 맞았냐 안 맞는지를 지금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좀 링을 맞았죠. 지금 14초가 그렇죠. 다시 세팅이 됐어요. 샷 클락이 바뀌었습니다. 김실의 강경현에게 보도로 갑니다. 정성호 강경현 김실의입니다. 김실의 길었어요. 아 실수가 나오네요. 지금도 볼을 살려는 과정에서 지금 바깥으로 나갔거든요. 예. 조금 더 리바운드에 대해서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상황도 상황이니만큼 조금 이제 선수들의 마음이 급한 것 같은데요. 우선 냉정을 찾아야 됩니다. 아직 예. 경기는 안 끝났거든요. 그렇죠. 시간상으로도 아직 회색이 짙다고 볼 수 없어요. 네. 사실 지금 상황이면 공격 두 번 성공이면 동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중요합니다. 강병현이 하지만 강병현이 여기서 점수차를 더 벌려놓습니다. 오늘 막판 고비에서의 리바운드를 뺏긴 것이 상대의 경기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83-76. 점수차가 이제는 창원 LG 쪽으로 오늘 경기가 좀 많이 기울어질 만한 그런 점수차가 됐고요. 그렇죠. 이번 득점 타임 이후에 그 득점이 올리지 않는 것 상당히 중요한 득점 타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강병현 선수가 정말 중요한 두 점 베이스라인 돌파하면서 레이업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분 3초 남은 상황 7점 차입니다. 왜 이렇게 겁을 먹고 그래? 왜 사람 박살도 못해? 야, 안 끝났어. 괜찮아. 야, 여기서 빠른 공격할 거야. 집중해. 알겠어? 야, 먼저 디펜스부터 얘기할게. 뭐? 주맨 게임 하고 7회배 7회 어? 7회배 다 힌트샷 나와 알겠어? 다른 놈 외곽 주더라도 힌트샷 나오라고 대신 주로이가 이러고 있다가 귀를 완전히 잘라줘야 돼 자 오펜스 자 백도 들어가. 백도 안 되면 그냥 해결해. 짧은 시간에 빠른 공격해. 충분히. 빠른 공격을 지시했어요. 먼저 시간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왜냐면 시간이 이렇게 녹록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7득점 차에서 1분 3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훈 감독이 빠른 그 공격을 지시했어요. 네. 여기서 어떤 한번 결정을 보겠다는 그런 심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1분 정도 남은 시간에서 7점 차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한 두 번 정도 LG 입장에서 직원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완벽한 그렇죠. 축공이 아니면요. 그렇게 예. 볼 때는 두 번의 공격. 그러니까 이번 공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과연 이번 공격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일단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5점 차. 굉장히 빠르게 공격을 성공시켰어요, 일단. 창원 LG전에 충분히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지금부터 타이트하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저렇게 나중은 한데 시간이 없어요. 예. 자, 더블팀 가야 되겠죠. 네. 자, 김신혜가 하지만 뚫어냈습니다. 강병현 쪽으로 연결됩니다. 아, 여기서 길러너터가 잘라내는군요. 공격 이어가고 있는 인천전 전해드립니다. 길러너터 올라갑니다. 2점. 자, 이제 정말 몰라요. 유동 감독의 작전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자, 24초를 창원 LG가 다 소비한다고 봤을 때 남는 시간이 12초거든요. 예. 12초라 그러면 이제 상당히 한번 충분히 공격할 시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한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공격 두 번을 모두 성공시켰던 전자랜드고요. 석점 차입니다. 아, 마지막까지 정말 경기가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창원 LG의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LG 입장에서는 시간을 충분히 소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죠. 하나로 해 하나로 하나로 올라오면 가는데 자, 과연 36초 남은 상황인데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은 창원 LG 입장 시간을 충분히 소진하는 게 목적이 될 때 물론 누면 더 좋죠. 네. 하지만 전청 전자랜드 입장이 좀 급해졌거든요. 그렇죠. 이제 심리적으로 지금 쫓기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상당히 무리한 파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3점과 4점의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타이탄 디펜스를 해주면서 지연을 시키고요. 한번 프레스로 한번 적절히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다만 파울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팀 파울 상황이거든요. 예. 김신혜 쪽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거 상황은 아닌데요. 예. 아, 지금 안현 선수가 좀 벌려줄 필요가 있었는데요. 네. 자, 이제 충분히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 김신혜고요. 25초 오늘 경기 남아있습니다. 샤클락은 이제 10초 정도 남아있고요.
정희재, 다시 김실애에게 충분히 시간을 다 쓴 창원 LG입니다. 이제 공격 들어갑니다. 김실애 득점! 아, 김실애 선수가 4쿼터에 정말 팀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결국 스피드 가지고 만들어낸 득점이라도 볼 수 있어요. 예. 5점 차 빠르게 올라가야 하는 인천전자랜드. 아, 이번에도 득점 만들어지지 않는군요. 이렇게 오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85-80. 창원 LG가 지긋지긋했던 3연패의 늪에서 탈출하는 순간입니다. 결국 기록이 말해주시지 홈팀이 오늘도 이겼네요. 결국. 그렇죠. 예.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인천전자랜드전에 홈에서 창원 LG가 6연승을 이어가게 됐고요. 두 팀이 정말 재밌어요. 홈에서만 이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홈코트가 유리하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기록이 그렇게 되는 거는 좀 재밌네요. 그렇습니다.